오케이. 가봅시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정당검은 말랑말랑 액체 괴물입니다. 자, 오늘은 말랑말랑 액체 괴물을 아주 찰지게 아주 쫀득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콘텐츠 또한 아주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액체 괴물은 안 만드시나요? 액체 괴물 리뷰 좀 해주세요. 액체 괴물도 좀 만들어줘. 하하. 이렇게 추천해주신 의리 액괴입니다. 액괴, 의리. 오늘은 액괴를 처음 만들어보는데요. 제가 액괴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때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그거 파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액괴. 그거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 구입해서 만지작만지작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말랑거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날 하루 종일 쪼물딱쪼물딱 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로다가 액괴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 만들면 실패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개나 줘버려. 근데 액괴를 만드는데 준비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폼클레이, 폼클레이 갈색이랑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두 종류 준비했고요. 요 안에 있는 폼을 걸러줄 거름망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글통 두 개가 필요하대요. 석글통 하나는 옛날에 정향원님께서 초콜릿 보내주셨죠. 그 통을 이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석글 수저,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물풀이 필요합니다. 물풀은 아모스 물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모스 물풀로 아주 사부작 준비를 했고요. 그냥 액괴를 만들어서 짜물딱 하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티비 액괴 컨셉은 우유 컨셉입니다. 흰우유 액괴, 그 다음에 초코우유 액괴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오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며 많이 필요한 거. 왔다며 숨찬 거. 자, 그럼 지금부터 꼭티비표 우유 액괴를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쌈팍하게 빠르게 만들어보도록 아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출출출 출발.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이클레이를 이 석굴통에다 넣어줄게요. 이거 폼클레이도 처음 만져봐. 오! 이런 느낌이었구나. 오, 신기하다. 이거 얼마나 넣어줘야 되지? 다 넣어주면 되나? 느낌 이상해. 이거 좀 뭔가 오돌토돌해서 좀 느낌 이상한데요? 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유 한 팩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근데 뜨거운 물 또 얼마나 부어줘야 되지?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들? 물 온도는 어느 정도냐면 아, 뜨거워. 여러분들 제 손가락 익은 것 같아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줬으면 이제 이거를 사골 마냥 우려줍니다. 물 너무 많이 넣었나? 아무튼 이거 인내를 가지고 잘 우려주라고 하네요. 아, 물을 너무 많이 했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으면 이거 만드실 줄 아시는 분은 얼마나 웃길까요,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다 우려낸 것 같은데 이제 거름망을 이용해가지고 두 번째 석굴통에다가 이거 물만 이제 걸러줍니다. 자, 이렇게 거름망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부어주는 거죠. 뭐 이거밖에 안 나와? 더 줘, 더 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 다 된 거는 이거는 이제 생명을 다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버리면 되고요. 요만큼만 아이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풀을 2분의 1을 넣어주라고 하네요. 아모스 물풀. 이거를 아예 뚜껑을 다 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 자, 2분의 1이면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통 다 넣으면 되나? 반 통만 넣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 너무 많이 넣었어. 그 다음에 섞어줍니다. 잠깐만, 이거 흰색이 아니네. 투명색이네. 오, 좀 걸쭉해졌어요, 여러분들. 뭔가 걸쭉하죠? 자, 이 정도 섞어줬으면 이제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넣으라 그러는데 조금이 어느 정도야?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만 넣으라 그랬는데? 이 정도만 넣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섞어주라고 하네요. 걸쭉해지고 있어. 가래침 같아요, 여러분들. 가래침. 이거 되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베이킹소다를 좀 더 넣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 죽겠네.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빵 되는 거 아니야? 분신사바 오셨나요? 오! 엄청 걸쭉걸쭉해졌어요, 여러분들. 오! 끈적끈적! 손으로 주물러야 제맛이지. 애껴도 손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침 같다, 침. 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손에도 안 묻고요. 와, 대박이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섞어줘야 돼요. 우유 색깔을 만들어야 되니까. 흰색 물감 우리 집에 있었나? 물감 찾았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 이 정도만. 근데 이게 손에 안 묻나? 이렇게 대놓고 냈는데? 오, 우유 색깔 나온다. 오, 치즈. 치즈 아니야, 치즈? 여러분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손에 안 묻네, 흰색이. 대박. 개신기해. 이거 애껴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하시던데 막 치고.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잘 맞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하라 그랬었는데? 그 뭐지? 물풍선? 오! 풍선 잘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잘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흰색 애깨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유팩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우유를 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길게 해가지고 들어가렴. 어우, 말랑말랑거려. 뭔가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이따가 다시 진짜로 우유 뜯는 것처럼 뜯을 거니까 여기다가 풀칠을 해줘가지고 좀 이따 뜯는 소리 좀 나게 풀칠을 해주고요.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흰 우유 애깨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흰우유 액괴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빠르게 초코우유 액괴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출발! 아, 똥 묻은 것 같아. 아, 뜨거워! 이야... 자, 이렇게 초코 액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들다가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일단 액괴 테스트, 성능 테스트 초코 액괴 풍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눌려주시고요. 오, 빛깔 봤어. 오, 방금 엄청 컸었잖아요. 여러분들 봤죠 방금? 진짜 근데 이거 몰카해도 될 정도로 색깔이 리얼 똥이다 진짜로 이거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유팩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팩을 열어주시고요. 이거 반만 넣으면 되겠다. 아, 이 정도만, 그쵸? 자, 이렇게 흰 우유 액괴, 그 다음에 초코 우유 액괴가 완성되어야 되는데요. 와, 액괴 만드는 거 진짜 힘들다. 와, 진짜 액괴 잘 만드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를 따가지고 한번 이렇게 흘러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을지 한번 흰 우유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죠. 개봉! 박두! 그렇지. 자, 나와라. 어? 나오라고. 오,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와,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이 안에 꽉 차가지고 안 나와요. 우유가 썩어가지고 치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안 나와? 좀 흘러나와야 그런 거를 좀 상상했었는데 이렇게 깨작깨작 나오냐? 조금씩 좀 콜콜콜 나올 수 없나? 망했다. 저 흰 우유는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초코 우유는 될 수도 있어요. 자, 개봉. 북두. 그렇죠. 나와 제발. 내가 상상한 대로 흘러나오라고. 와,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내야 돼? 근데 색깔은 진짜 초코우유 색깔이죠 여러분들?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뭐 보여드릴게요. 이거 언제 지워?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흰우유 액괴, 그 다음에 초코우유 액괴를 아주 귀엽상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액괴 만드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저는 솔직히 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상상했던 거는 우유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싹 까가지고 이렇게 살짝 부으면은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나오길 원했었는데 정말 상상 속 동물이었네요. 아무튼 오늘 도전을 좀 실패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만드는 과정 봤잖아요. 그걸 보고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다시 도전할 때 다른 컨셉으로 다시 도전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드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